네, 시간이 되었으니까 세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그 자바 교육이 원래 그 6번 교육이 되어 있고요.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이제 반 끝까지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가비지 컬렉션 하고 가비지 컬렉션과 전혀 상관없는 자바 유틸 컬렉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 멀티스레드, 그러니까 그 패럴렐리즘에 대해서 좀 이제 자바의 패럴렐리즘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배경에 있는 그 이미지는 사진은 최근에 그 올라온 기사에 보면 기사가 아니라 그 글에 보면 그 스티브 잡스나 아인슈타인이 일하는 자리가 굉장히 어지러웠다, 지저분했다, 책상을 정돈하면 아이디어를 낼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뭐 그러한 취지에 그래서 내가 정말 앞으로 갈 길이 진짜 멀구나, 좀 어지럽히려면 정말 제대로 어지럽혀야겠다. 아마도 이게 일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연구라든가 개발 같은 것들이 어떤 일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깔끔하게 하루를 정리하고 가시면 그 다음날 새롭게 부트스트랩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속설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 오늘 내용은 먼저 지난주에 했던 지시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스레드랑 그 자바의 메모리 모델에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이제 핫스팟 자바 버추얼 머신의 가비지 컬렉션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핫스팟이 여러 가지 종류의 그 가비지 컬렉터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비지 컬렉터들에 따라서 그 메모리 흰 메모리를 사용하는 형태가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 기존에 그러니까 그 JDK 7 업데이트 4 버전 이전에는 대부분 다 여러 가지 컬렉터들이 기본적으로 사상이 제너레이셔널 힙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랑 늙은 세대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JDK 7 업데이트 4 이후 버전부터는 가비지 퍼스트 지시라 해서 어떤 그2 내지 32GB 정도로 구분되는 메가바이트로 구분되는 어떤 리전들을 앨로케이션해서 사용한다는 뭐 이런 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런 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세대별 힙, 제너레이셔널 힙들은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 영 제너레이션과 올드 제너레이션이 구분이 되는데, 영 제너레이션은 처음에는 에덴이라고 해서 새로 객체가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유 무슨 뭐 해가지고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면 할당되는 영역인 에덴 동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한 번씩 이제 마이너 컬렉션이라 해서 가비지 컬렉터가 영 제너레이션을 한 번씩 컬렉트할 때마다 에덴에 있는 애들을 서바이벌 스페이스로 한 번은 첫 번째 거로 보냈다가 한 번은 두 번째 거로 보냈다가 이렇게 번갈아서 보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서바이벌 스페이스라는 거는 이제 프롬 스페이스 투 스페이스인데, 뭐 이게 큰 의미는 없고 어쨌든 두 개가 한 번의 컬렉션에 사용되는 건 반드시 하나밖에 안 쓰인다는 거. 그래서 두 스페이스 중에 하나는 항상 비어 있다는 거,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몇번 이상 서바이벌 하게 되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올드 제너레이션으로 보낸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혹은 또 오브젝트가 열나 크다, 아주 처음부터 너무 커가지고 얘는 영 제너레이션에서 처리할 성격이 아니다 그러면은 아예 처음부터 올드로 보낼 수도 있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드 제너레이션은 그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뭐 10-year-old 에어리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자바에서 관리하는 객체가 아닌,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객체가 아닌 클래스 오브젝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스트링 풀 같은 것들이 일부 그 퍼머넌트 에어리어라고 해서 그 늙은 애들 중에서도 아예 영원히 사는 뭐 이런 에어리어로 보낸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가비지 퍼스트 지시는 기본적으로 작은 리전별로 나누긴 하지만 그 리전들이 결과적으로는 역시 제너레이션 세대 0, 그 에덴, 서바이버 뭐 이러한 기본적인 제너레이션을 한 사상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전통적인 컨벤셔널 제너레이션 힙은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 이건 아마 자바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보신 그림일 테고. 그 에덴, 프롬 투, 그리고 이제 올드, 그리고 이제 퍼머넌트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 네, 이건 물론 이제 그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이건 핫스팟 VM만 이렇습니다. 핫스팟 JVM만 이렇고 IBM의 J9이라든가 이런 JVM은 전혀 이거랑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IBM 같은 경우는 예전 거는 그뭐 스몰 오브젝트 에리어, 라지 오브젝트 에리어 이래가지고 작은 객체냐 큰 객체냐 이 기준으로 영역을 나누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조금 늦었지만 핫스팟 따라서 제너레이션도 지원하고 이게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셨던 가비지 퍼스트 GC는 이런 모양으로 에덴과 E자 적힌 거는 에덴이고, 서바이벌 그리고 H라고 돼 있는 거는 저기 보면은 여기 휴먼거스라고 좀큰 놈들. 아, 큰 놈들은 아예 그뭐영 제너레이션이고 뭐할거 없이 그냥 따로 영역에 맞게 여러 리전을 걸쳐가지고 존재도 된다 이렇게 해서 보내버린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휴먼거스한 어떤 이렇게 오브젝트들은 좀 이렇게 바로 올드로 갈 수도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컬렉터들, 가비지 컬렉터들의 알고리즘별로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크게 중요한 팩터는 이제 컴팩션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요. 그 제가 그 윈도우 좀더 윈도우에 보면 그 디스크 정리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은 그 디스크 정리를 안 누르고 놔두면은 그 기본적으로 중간중간에 그 프래그멘테이션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삭제된 그 객체들은 그냥 그 공간을 비워두는 걸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삭제됐다는 걸 마킹하고, 그 다음에 스윕을 하거든요. 지운다는 뜻이잖아요. 지우면은 꼭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빈 공간을 압축을 해서 채워 넣을 것인가, 디스크 압축을 할 거냐 말 거냐. 그에 따라서 이제 크게 알고리즘들이 나뉘는데, 그 압축을 하는 걸 컴팩팅 컬렉터라고 그러고, 압축을 안 하는 놈들을 그냥 마크 스윕 컬렉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컴팩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있었던 이제 시리얼, 보통 이제 클라이언트 JVM은 그뭐 스윙이라든가 이클립스 같은 거 띄울 때 데스크탑 프로그램 띄우는 그 JVM은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JVM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이 애들은 대부분 다 하나의 시리얼 가비지 컬렉터를 쓰게 되고, 얘네들은 그리고 그 서버 JVM은 기본적으로 한 놈이 청소하기에는 일반적으로 0이든 올드든 양이 많기 그힙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패럴렐 그 제너레이터 컬렉터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얼하고 패럴렐은 그 0이든 올드든 간에 조금 이제 그 스탑 더 월드라고 해서 STW에서 생긴 게 스탑 더 월드인데, 스탑 더 월드 포즈가 필요한데 이거는 컴팩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팩션을 하기 때문에 0이든 올드든 간에 컴팩션을 하기 때문에 스탑 더 월드가 필요하고요. 그전에 CMS라고 컨크런트 마크 앤 스윕 컬렉터라는 거는 컴팩션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대로 컴팩션이 빠져버렸죠. 그 보통은 마크 스윕하고 컴팩션 이렇게 해야지 컬렉터가 되는데, 얘는 그냥 그 얘의 목적은 스탑 더 월드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스탑 더 월드는 존재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컴팩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뭐 무브하고 카피하고 이런 짓들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좀 프래그멘테이션이 발생해서 나중에 좀큰 오브젝트라든가 뭐 오브젝트의 그빈 공간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 마치 그 윈도우가 그 디스크 정리 안 하고 놔두면 굉장히 느려지듯이 그렇게 되는 현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평균 그 포즈 타임 이거는 상대적으로 짧다는 거. 그래서 이 위에 그 컴팩팅 컬렉터들을 일반적으로 그 패럴렐 컴팩팅 컬렉터를 스루풋 컬렉터라고도 부르고, CMS 컬렉터는 그 뭐랄까 그 포즈 타임이 짧게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고안된 어떤 컬렉터라고 보통 이때까지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JDK 7 업데이트 4부터는 두 개의 장점을 약간 장점이라고 할까, 어쨌든 간에 두 가지를 좀 섞어가지고 가비지 퍼스트 컬렉터가 나왔고요. 먼저 가비지 퍼스트라는 것은 리전별로 나눴는데, 그 리전 중에 통째로 가비지가 된 놈은 먼저 날려버리겠다. 이뭐 리전을 날리는 거는 굉장히 간단한 일이잖아요. 그냥 프리리스트에 넣어버리면 되니까 뭐 컴팩팅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컴팩팅의 어떤 오버헤드도 상대적으로 적은 영역을 나눠가지고 자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을 좀 줄여주고,
그에 따라서 성능도 살리고, 그리고 포즈 타임도 줄여주는, 포즈 타임도 예측 가능하게 해주는 그러한 컬렉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JDK 8부터는 이 Garbage First Collector가 디폴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Garbage First Collector는 그 공간을 자르는 걸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CMS 컬렉터랑 유사한데 마지막 페이지에서 컴팩팅을 합니다. 이 컴팩팅은 그 디프레 그냥 압축을 하는 거라기보다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올모스트 가비지가 된 거의 다 죽은 그 리전들을 통째로 프리리스트에 간단히 넣어주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수행 가능한 그러한 컴팩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성능적으로 기존의 어떤 스루프 컬렉터들의 컴팩팅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유리하다.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그 가비지 컬렉션에 대한 어떤 리뷰였고요. 오늘은 스레드와 락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헬로 월드 할때그 메인 스레드, 이름이 정말로 메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스레드가 있었죠. 그 스레드는 클래스 패스에서 그 사용자가 이름을 지정한 클래스의 public static void main을 실행하는 스레드였고요. 실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애플리케이션 스레드죠. 버추얼 머신이 만든 뭐 가비지 컬렉터라든가 여러 가지 뭐 핫스팟 컴파일러 스레드 같은 것들 제외하면은 유저가 만들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게 되는 유일한 첫 번째 스레드가 바로 이 메인 스레드고요. 사용자가 그 자바 속에서 그 만드는 스레드들은 이 스레드를 쓸 수는 없고 사용자가 직접 그 스레드를 만들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여기 보면은 그 자바 랭그 스레드라는 클래스 객체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냥 new thread 하면은 스레드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스레드 객체가 만들어지지 실제로 스레드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여기서 보면 그 start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그 스레드 객체에 대해서 start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그때 자바 버추얼 머신이 내부적으로 그 실제 피지컬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스레드에서 이 스레드 객체에 선언된 이 스레드 클래스에 선언된 public void run이라는 메소드를 실행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스레드 객체를 만들고 난 다음에 두번 스타트를 하게 되면 에러가 나게 됩니다. illegal state exception이 나서 이게 runtime exception이라 해서 에러가 나서 그 해당 스레드가 뭐 죽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스타트를 실행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그 런은 그 새로 만들어진 스레드에서 실행되는 거고 그 스레드 새로 만들어진 피지컬 스레드가 그 스레드 객체를 실질적으로 대표한다고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실제로 이 스타트 메소드는 어떤 그 다른 스레드에서 당연히 콜을 했겠죠. 다른 스레드에서 이걸 보통 크리에이터 스레드라고 이제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레드를 만든 스레드 그 스레드가 스타트를 호출하면은 자바 버추얼 머신이 내부적으로 하나의 스레드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런 메소드를 호출해 주겠죠. 네. 그 자바랑 스레드 객체를 처음 만들 때, 스레드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이제 파라미터들, 그 컨스트럭터 생성자에서 몇 가지 이제 줄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 가장 많이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이름. 그러니까 스레드가 이름이 없으면은 나중에 그 혹시나 디버깅 한다거나 스레드 덤프를 떠가지고 이렇게 뭐 찾아보려고 하면 스레드 대시 1, 2, 3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피곤합니다. 뭐좀 그렇기 때문에 스레드 이름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레드 이름을 줘가지고 얘가 뭐 하는 스레드인지 뭐 최소한 그 스레드 클래스 이름이라도 주면은 그 찾기가 쉽겠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하나 스레드 이름이고요. 스레드 그룹은 뭐큰 의미는 없지만 스레드를 모아놓은 그룹입니다. 그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묶음들 간에 어떤 공통적인 속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정의하기 위해서 보통 사용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그 디폴트 스레드 그룹을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특별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네. 일단 있다는 건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자바랭 러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여기는 퍼블릭 보이드 런이라는 그 메소드 하나만 달랑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 러너블을 그 자바랑 스레드 객체의 컨스트럭터에 파라미터를 주게 되면
어차피 실행하는 게 런이잖아요. 그 런어번이 아규먼트로 그 컨스트럭트에 넘어와 있으면은 자바 버추얼 머신이 실행하면서 실제 스레드에 런을 실행하면 그 자바랑 스레드 코드 안에서 러너블이 있나 없나 살펴보고 있으면은 그 런을 다시 이제 델리게이션 해줍니다. 다시 콜해줍니다. 그래서 그 스레드 객체랑 실제 수행되는 그 바디가 분리되고 싶을 때, 그 객체를 분리하고 싶을 때저 러너블을 사용하면 됩니다. 다른 의미는 별로 없고요. 그리고 자바의 스레드에서 조금 이제 특이한 거는 저 디몬이라는 놈인데, 일단 그 디몬 프로세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냥 그 스레드를 스타트하기 전에, 반드시 스타트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스타트하기 전에 그 setDemon 해가지고 true라고 주게 되면, 그 자바의 프로세스는 언제 종료하느냐 하면, system.exit이라는 메소드를 직접 호출하거나, 네? exit에다가 뭐 0, 1, 뭐 이렇게 해서 return 값을, exit 코드를 줄수 있는데, 그렇게 호출하거나, 아니면은, 스레드가 모두 종료해버리면,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스레드는 두 가지 스레드가 있는데 사용자 스레드라는 게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디먼 스레드랑 유저 스레드가 있어요.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사용자 스레드나 유저 스레드나. 그런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냥 set 디먼을 따로 값을 안 주면 기본적으로 디먼이 아닌 non 디먼 스레드가 되고요. non 디먼 스레드가 모두 종료하면 JVM은 알아서 종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메인 스레드부터 해가지고 public static void main을 실행한 main 스레드부터 해가지고 사용자가 계속 스타트 해가지고 유저 스레드를 만들어 놓으면 이 스레드들 중에 디먼이 아닌 놈들이 다 종료를 하게 되면 그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종료를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그 스레드가 네임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디가 있어요. 아이디가 long 값인데 자바의 롱은 무조건 8바이트죠. 그 인트는 무조건 4바이트고, 자바는 이제 크로스 플랫폼을 고려해서 타입을 만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8바이트인데, JVM에서 스레드를 만들 때마다 고유한 아이디를 발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놈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알고 있는 스레드 아이디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레드 언프를 뜨면 저 아이디가 나오는데, 네, 실제로 그 OS에서 관찰하는 스레드 아이디랑 매핑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합니다. 근데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혀, 네, 다른 뭐 연결고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잘 추정해서, 아, 이게 그 PS에서 나오는 스레드가 이놈인가 보다. 네,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저놈이 뭐 어느 스레드다, 어느 스레드다 이렇게 바로 매칭은 안 됩니다. 하지만, 핫스팟 JVM에서 스레드들은, 현재 핫스팟 JVM에서 나오는 스레드들은 전부 다 OS 스레드들입니다. OS에서 관리하는 스레드랑 일대일로 매핑이 됩니다. 아주 예전에는 뭐 그린 스레드라 해가지고 그 커널 스페이스가 아니고 유저 스페이스에서 그 로지컬한 스레드를 만들었었는데 핫스팟에서는 그런 거 전혀 안 하고요. 실제 OS에 커널 스레드를 바로 매핑해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아이디는 알 수가 없다는 거. 자바 코드든 그리고 스레드 덤프든 아이디는 알 수가 없다는 거. 알수 있던가? 스레드 덤프드면 나왔던가? 아, 핫스팟은 어쨌든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스레드는 그럼 언제, 만들어진 스레드 언제 종료하느냐? 프로세스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넌 디먼, 디먼이 아닌 스레드들이 모두 종료하면은 자동으로 종료하고, 시스템 에그짓을 콜하면 또 종료하는데요. 그, 런 메소드가, 리턴을 하게 되면, 그 해당하는 스레드가 종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는 그 처음에 자바를 만들었을 때는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스레드를 종료하는. 그러니까 그 스스로 종료하는 거 말고 남이 옆에 있는 스레드가 너 죽어.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스탑이라든가 디스트로이 뭐 이런 애들이 그런 걸 하는 건데 그리고 서스펜드랑 리줌도 마치 가능한 것처럼 보였고요. 그런데 이게 JDK 1.1이니까 아주 아주 옛날 얘기인데 1.1이면 2000년, 2001년? 뭐, 그 정도인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건 도저히, virtual machine에서,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세이프하게 구현할 수 없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사용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deprecation 됐다고 하는데요. 자바에서는. 그래서 deprecation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라는 거는, 그, 자바 다큐멘트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 자바 다큐먼트를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그러니까 스탑이나 서스펜드나 뭐 디스트로이 마찬가지지만 스레드가 지금 현재 어떤 락을 잡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게 하나의 큰 문제이고요. 그러한 락을 그 잡은 상태에서 강제로 종료를 시켜가지고 종료를 시키는 거는 가능한데 그 뒷감당을 하기가 굉장히 그 힘들다는 거. 버추얼 머신이 뒷감당하기에 너무 코스트가 많이 들고 그리고 사용자 코드가 그 뒷감당을 하려고 하면은 코드가 그온 사방에 다그 트라이 캐치문으로 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런 그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다른 스레드가 옆에 있는 스레드 보고 너 죽어. 스탑해.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그 스레드가 나는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락킹하고 있던 그 락들을 다 놔야 되는데요. 이때 내가 이 락을 놓고 난 다음 이 코드가 시멘틱하게 유저 상에서 안전하게 내가 이 락을 그 리소스를 해지했다거나 뭐 리소스를 가딩했던 것들을 안전하게 풀었고 혹은 다른 스레드가 또그 락을 기다리다가 안전하게 그것을 획득했다 이런 것들을 그 아주 아이디어하게 보장할 수 있는 그 유저 코드 레벨에서 그러한 방법을 찾다가 포기를 한 것이 이제 저 현재 저 결론에 이르는 거고요. 원래는 그 스탑이나 이런 메소드를 부르게 되면 해당하는 그 옆에 있던 스레드, 죽는 스레드가 죽으면서 나는 스레드이 죽었다. 그래서 스레드 데스라는 객체를 스로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스레드 데스를 다 캐치해가지고 하면은 논리적으로 그 세이프하게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다들 추정을 하지만 그러면 모든 자바 코드가, 자 스레드 관련된 모든 코드들이 스레드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걸 트라이 캐치를 해야 되고 심지어 캐치를 한다 치더라도 캐치를 했는 상황에서 또 스레드가 돼서 또 발생하면 또 캐치 문에 대해서 또 캐치를 트라이 캐치 또 해야 되는 뭐 이러한 것들이 무한히 반복될 수 있는 그런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느니 그냥 없애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자바에서 스레드를 죽이는 방법은 그 다른 스레드가 어쨌든 간에 옆에 있는 스레드를 너좀 죽어줘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너 자살해.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얘기를 할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이제 그 인터럽트입니다. 인터럽트. 그러니까 이게 세이프하게 그 해당 스레드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데 그 유일한 방법은 인터럽트이고요. 이 인터럽트라는 것도 그 일반적인 OS에서 그 발생하는 그 시그인트랑은 그 시그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바에서 동작하는 방식이. 어쨌든 유저 코드는 만약에 인터럽트가 들어오게 되면 내가 계속 인터럽트를 체크하다가 내가 인터럽트를 받았구나 뭔가 해야겠다 하고 스스로 죽든지 아니면 다른 짓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그 이벤트 그 노티피케이션을 받은 다음에는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그것의 그 상태로부터 복구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인터럽트의 시멘팅이고요. 철저하게 이렇게 협업적으로 그 자바 스레드는 종료를 해야 됩니다. 그이 인터럽트가 그 하는 역할은 일단 자바에서 몇 가지 블락킹 오퍼레이션이 있습니다. 블락킹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웨이스라는 오퍼레이션인데 지난번에 한번 잠깐 자바랭 오브젝트, 그러니까 모든 객체들의 부모인 자바랭 오브젝트에 웨이시나 메소드가 있다고 그랬죠. 웨이 뭐 이거는 이제 어떤 컨디션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이 웨이스를 깨울 수가 있고요. 인터럽트를 하게 되면. 그리고 현재 스레드에서 난 잠을 잘 거야 라고 슬립을 할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잠을 잘수 있는데 이 슬립도 깨울 수가 있습니다. 그 인터럽트를 걸게 되면 그리고 하나의 스레드가 종료하고 난 다음에 다른 스레드가 그 스레드의 종료를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피스레드 조인하고 똑같이 자바에도 조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 조인도 깨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웨이시라든가 슬립 이런 조인 같은 그 메소드들은 그 시그너처에 보면 그 interrupted exception이라는 걸 throw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interrupted exception은 runtime exception이 아니고 일반 exception이기 때문에 저 코드를 그러니까 슬립을 실행하는 코드들은 반드시 try catch를 해줘야 되고요. try catch에서 interrupted exception을 캐치하고 난 다음에 뭔가 부가적인 일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제가 빨갛게 표현을 했는데
스레드는 내부적으로 내가 인터럽트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를 불린 플래그를 알고 있어요.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런데 그 특이한 게 이렇게 interrupted exception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wait이라든가 join 그리고 sleep 같은 경우에 깨어나게 되면 interrupted exception이 발생하게 되면 interrupted flag는 세팅 안 됩니다. 그냥 false 상태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is interrupted라고 물어보면 나 interrupt 안 당했다고 우깁니다. 이게 그런 것들을 이게 굉장히 좀 미묘한데 JDK 1.0부터 스레드에 관련된 설계들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이제 API가 조금 헷갈리게 돼 있는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잘 외워두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interrupted exception을 던지지 않는 어떤 블락킹 오퍼레이션, 뭐 소켓에서 리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시그널과 다르게 얘는 전혀 깨울 수가 없습니다. 자바에서는 깨울 방법이 없고요. 깨울 수 있는 거는 일반적인 소켓은 못 깨우고 나중에 추가된 새로 그 interrupted랑 연결해서 그 동작하도록 고안된 인터럽트블 채널 같은 경우는 깰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리더 가다가 인터럽티드 익셉션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 인터럽티드 익셉션을 안 던지는 애들은 그 아무 짓도 하고 있지 않고 그냥 인터럽티드 플래그만 true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interruptible 채널이 만약에 그 어떤 블락킹 오프 연산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closed by interrupted exception을 던지는데 이때는 얘는 또 특이하게도 interrupted exception하고 다르게 또 interrupted flag를 세팅하고 있습니다. 추루로.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에 맞게 어쨌든 얘가 이 스레드가 interrupt 됐다 안 됐다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interrupted exception이 발생하면 나는 무조건 interrupt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interrupted들을 물어볼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스레드가 뭔가 루프를 돌면서 보통 뭔가 일을 할 텐데 한 번만 딱 끝나버리면 뭐 따로 체크할 것도 없는데 루프를 돌 때마다 내가 인터럽트 됐는지 안 됐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줘야만이 이 스레드가 안전빵으로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꼭 인터럽트가 아니다 하더라도 뭐 다른 플래그를 통해서 세팅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슬립이라든가 웨이시라든가 이런 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블락킹 오퍼레이션으로부터 깨어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인터럽트 유일하기 때문에 이 인터럽트란 메소드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 어쨌든 가장 인터럽트가 참 이게 설계가 진짜 희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정말 JDK 1.0을 만들 때 사람들이 뭔가 좀 이제 무슨 돌에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API가 시멘틱이 명확해야지 뭐 따로 이게 도큐먼트 안 읽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문서로 매뉴얼 사실 누가 읽어보나요 누가 잡아놓고 문서를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읽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API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짜증이 나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static in interrupted란 그 메소드랑 그러니까 그 클래스 메소드죠 그리고 그 인스턴스 메소드인 is interrupted가 두 가지가 동작이 달라요 그러니까 static 메소드는 둘 다 static 메소드는 current thread, 현재 thread, 그러니까 static이니까 당연히 뭐 thread 객체가 없으니까 뭐 누구의 어느 thread 상태를 물어볼지 생각해 보면 당연히 현재 thread를 물어보겠죠. 현재 current thread의 interrupted 상태를 알려주는 건 뭐 좋은데 그러고 난 다음에 interrupted flag를 리셋해 버려요. 그러니까 꺼버린다, false로 바꿔 버려요. 그리고 is interrupted는 그냥 리셋하지 않고 현재 그 해당하는 스레드 객체의 인터럽티드 상태 플래그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리셋할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게 위에 저 스태틱 메소드밖에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저걸 썼어야 됐고요. 굉장히 이제 좀 이름을 그냥 뭐 is interrupted and reset 뭐 하든지 클리어 하든지 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막 정확하게 설명 안 해도 다 직관적으로 이해를 했을 텐데 API를 하나 잘못 만드는 바람에 이렇게 딱 한 몇 분씩 이렇게 시간을 뺐고요. 지금은 set interrupted가 아마 API가 추가됐을 거예요. 너무 저게 좀 황당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좀, 어쨌든, 이 코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interrupted flag를 지금 세팅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리셋하느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정보입니다. 안 그러면 뭐, 스레드를 정상적으로 종료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API들은, 블락킹 오퍼레이션들은 시작할 때
현재 스레드가 인터럽티드 상태인 체크해가지고 인터럽티드 상태면 에러를 내면서 그 해당 오퍼레이션 시작하지 않는 오퍼레이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블락킹한 일들을 뭐 IO를 한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이런 거 하기 전에 인터럽티드를 체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리고 전번에 그 언제 그 스레드 덤프 한번 떴을 때 그 스레드 상태에 대해서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스레드 상태가 JDK5부터는 표준화가 됐어요. 그래서 자바 버추얼 머신들이 그 지금 몇 개죠? 6개의 그 스레드 상태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스레드를 이렇게 덤프를 떠보면 다 이 6개 상태 중에 하나를 가지게 되어 있고요. 일단 그 스타트 호출 전에는 뉴라는 상태를 가집니다. 스레드 객체가 가질 테고 실제 피지컬 스레드는 당연히 그 뉴라는 상태를 가질 수는 없겠죠. 이때는 스레드가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스레드 자바랑 스레드 객체는 뉴라는 상태를 가질 수 있지만은 실제 스레드 덤프던데 아 나는 얘는 뉴네 뭐 이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러닝 상태가 러너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 또 재미있는 것들이 보면 싱크로라이즈드라고 곧 할 텐데 그 자바에서 그 락을 잡는 기본적인 방법이 싱크로라이즈드라는 그 키워드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액세스 모디파이어를 쓰면은 락을 잡게 되고 이 싱크로라이즈드는 어떤 블락을 가지는 구조예요. 싱크로라이즈드가 메소드이거나 블락을 표현하는데 그 블락을 시작할 때 락을 잡고 그 블락을 벗어날 때 락을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싱크라이즈 블랙 안에서 지금 그 스레드가 실행되고 있으면 싱크라이즈 락을 지금 잡으려고 그 블락을 막 기다리고 있으면 블락드로 표현이 될 거고요. 누가 그 현재 락을 잡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오브젝트의 웨잇, 그러니까 이 웨잇이라는 것은 자바에서 일단 락을 잡고 난 다음에 어떤 컨디션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어떤 그 조건을 만족되길 기다리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는 웨이팅이라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앞의 스레드가 종료하기를 기다리는 조인도 웨이팅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JDK5부터 추가된 또 하나의 락킹 메커니즘인 파크란 놈이 있습니다. 파크 음팍이란 놈이 있는데 파크도 웨이팅을 하는 어떤 블락을 하라 이런 의미를 가진 오퍼레이션이고요. 뒤에서 잠깐 이 연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얘도 특이하게 웨이팅입니다. 사실 하는 일은 싱크로나이즈드 블락을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데 싱크로나이즈드 블락은 블락드 이렇게 표현이 되고 파크는 웨이팅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그게 그래서 아마 스레드 덤프를 보면 얘도 똑같이 락 기다리고 있는데 얘는 누구는 웨이팅이고 누구는 블락드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웨이팅을 하는 이 각각의 메소드들이 그 아규먼트를 보면 롱 값이라든가 뭐 무슨 그 다른 타임 값을 가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웨이팅은 웨이팅인데 타임드 웨이팅이라고 스레드 상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스레드가 종료가 되면 터미네이티드가 될 거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그 스레드 상태가 정말 어떻게 나오나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그러니까 메인 스레드에서 스레드를 이렇게 T1, T2, T 다섯 개의 스레드를 만들고요. 조금 이제 구차하긴 하지만은 여기 이제 러너블을 넘겨줬고 첫 번째 이제 러너블을 넘겨줘서 실제 이 스레드가 시작되면 이 러너블에 런을 실행하게 될 거고 그럼 run1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겠죠. 아니면 이게 스레드 자체가 이게 똑같은 시멘틱을 가진 러너블을 굳이 안 써도 이렇게 해도 완전히 똑같을 거고요. 이렇게 지금 이제 anonymous inner class 썼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
네, 아니 똑같은 코드가 될 거고, 얘는 run1, run2, run 다 똑같고요. 그 각각을 실행하게 돼 있고, 스레드 이름을 각각 줬을 뿐이고, 여기서 이제 T1, T5까지 스타트를 했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각각 조인을 하게 됩니다. 뭐 조인, 그리고 조인은 interrupted exception을 throw 하기 때문에 반드시 try catch를 해주지 않으면 컴파일 에러가 날 거고요. 아, run 1은 1번 스레드는 10초 동안 잡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까 전에 그 뭐였죠? waiting으로 나오겠죠? 아, waiting? timed waiting? 맞나? 네. 그렇게 나올 것 같고요. 얘는 wait라니까 wait은 waiting이라고 나오겠죠? 그리고 얘는 보면은 아, 얘들은 싱크로나이즈드를 썼습니다. 싱크로나이즈드는 그 뒤에서 얘기할 텐데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락을 잡는 거죠. 락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싱크로나이즈드가 지금 락을 못 잡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아까 전에 블락드 상태로 빠진다 했죠. 블락드. 누군가는 락을 잡았을 테니까 한 놈은 블락드가 아니겠죠. 둘 중에 하나는 런 3이나 4는 둘다 같은 그 객체를 가지고 블락을 잡아 싱크로나이즈드를 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놈은 성공했을 거고 둘 중에 한 놈은 실패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락스포트의 파크란 놈 일부러 여기에 넣었고요. 파크는 블락드가 돼야 정상이지만 얘는 그 웨이팅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아, 뭘 꽂히면 꼭 뉴스레드. 아, 네. 하나 빼먹었군요. 그 여기 10초 동안 잘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그 퀴즈를 제가 보내면 스트레이트 펄뜰 거고요. 10초 넘겠다. 자, 아까 제일 보기 쉬운 게 아까 메인 스레드는 아까 전에 그 조인의 첫 번째 조인에서 기다리고 있겠죠. 다 스타트는 다 성공했으니까 첫 번째 조인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여기에 메인 스레드 이름입니다. 이상한 이름을 가진 애들은 다볼 필요가 없고요. 이게 러너블 원은 슬립이라고 했었죠. 타임드 웨이팅 상태입니다. 러너블 2는 오브젝트 웨이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웨이팅 상태고요. 러너블 3는 슬립을 하고 있죠. 그 얘는 락을 잡았어요, 지금. 3하고 4가 경쟁했잖아요. 3하고 4가 경쟁해서 얘가 3이 먼저 실행돼가지고 락을 잡았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슬립으로 빠졌고요. 약간 런 3가 그 매수 단에서 런 1을 콜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런 4는 얘가 락을 잡았기 때문에 블락됐죠. 그죠? 런 3가 먼저 락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얘는 블락드로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5는 그 파크를 제가 표현한 건데 파킹이라 나오죠? 웨이팅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이렇게 실행된다는 거 네, 참고하시고요. 네, 그리고 그 스레드를 설명하는 마지막 부분인데 컨텍스트 클래스 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클래스 로드에 대해서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JDK에서 그 런타임 클래스 로더들은 뭐 자바.뭐로 이렇게 시작하는 애들은 대부분 다그 C로 작성된 클래스 로더를 사용한다 그랬고 그 get 클래스에서 get 클래스 로더라는 API 호출해 보면 리턴 값이 다 널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실제 사용자가 클래스 패스에 있는 아까 전에 금방 스레더 스테이트라는 것을 마이너스 클래스 패스 점 현재 디렉토리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되는 이 것들은 애플리케이션 클래스 로더라 해서 걔네들은 자바로 만들어진 어떤 클래스 로더에서 로딩이 되거든요. 그런데 스레드에 클래스 로더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참 의아한 일인데 JDK 1.2부터 추가된 기능인데 그냥 스레드에 그냥 자바랑 스레드에 get 컨텍스트 클래스 로더라는 메소드가 있고 또 set 컨텍스트 클래스 로더가 있어요. 그냥 이딴 의미는 전혀 없어요. 이게 뭐 특별하게 스레드를 로딩하는데 뭐 별도의 뭐 클래스 로더를 쓴다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참고 삼아 할수 있는 그러한 순수한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하라고 던져놓은 겁니다. 스레드별로 어떤 특별한 클래스 로드를 지정해 줄수 있는 거예요. 이거 갖고 뭘 할지는
각각의 스레드든 애플리케이션은 걔네들 로직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놓은 거고요. 다른 의미는 전혀 없고, 단지 스레드를 만들 때, 아까 제가 크리에이터 스레드라고 했는데, 스타트를 시키는 그 스레드의 컨텍스트 클래스 로드가 세팅되어 있으면은 새로 만들어진 스레드에서는 컨텍스트 클래스 로드를 상속 카피해와요. 그래서 컨텍스트 클래스 로드는 그 크리에이터 스레드에서 마치 상속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딱 그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메인 스레드에서는 컨텍스트 클래스 로드를 아무도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널이 들어있고요. 이거는 그냥 그 자바 2, 그러니까 자바 제우스와 같은 자바 2 환경에서 자바 2가 기본적인 모델이 워커 스레드들로 구현되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뭐 서블릿이라든가 이제비 같은 것들이 대부분 다 스레드 풀에서 수행이 되는데, 각각 비슷한 일을 하는 스레드 풀들이 로딩해야 되는 그 어플리케이션 대부분 비슷해요. 이제비는 이제비를 로딩해야 되고, 이제비 워커들은 스레드, 아니 그 서블릿 워커들은 다 서블릿을 로딩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그런 클래스들을 아주 쉽게 뭐냐 워커를 만들 때는 해주든지, 아니면 스레드가 실행할 때그런딱 앞쪽에서 넣어주든지 해주면은 클래스 로드를 넘겨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클래스 로드를 넘겨줄 수 있는 그냥 아무거나 실제 클래스 로딩 하는 거는 그 코드가 알아서 하는데, 힌트를 줄수 있는 그 유일한 어떤 하나의 어떤 표준적인 방법으로 만든 게 컨텍스트 클래스 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바 2 환경에서 주로 사용하고, 가끔씩 이걸 가지고 구현된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근거로 클래스 로딩을 했지? 했을 때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자바 2에서 쓰는 그런 당연히 컨텍스트 클래스 로드를 의심해 봐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가끔씩 컨텍스트 클래스 로드를 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하시고요. 네, 스레드는 그만하고요. 이제 락과 컨디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싱크로나이즈드 블록이 이제 락을 잡는 자바의 가장 표준적인 방법이고요. 여기서 이제 개념적으로 싱크로나이즈드라는 것은 싱크로나이즈드 하고 난 다음에 관로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오브젝트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보통 이제 모니터 오브젝트라고 불러요. 뭔가를 락을 감시한다? 뭐 하여튼 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주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객체가 모니터 오브젝트가 될수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객체는 자기가 숨겨진 어떤 락을 들고 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추상을 하시면 아마 대충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객체는 모니터가 될수 있고, 심지어 그 자바랭 클래스 객체 뭐 이런 것들도 모니터 객체가 될수 있습니다. 걔도 그 오브젝트의 차일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컨디션은 웨이트랑 노티파이에서 발생하는데, 웨이트를 하게 되면 기다리게 되고, 어떤 컨디션이 돼서 노티파이를 하게 되면 웨이트하고 있는 애들 중에 한 놈을 깨워주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웨이트와 노티파이는 이제 자바랭 오브젝트의 그 메소드인데, 이 오브젝트가 락을 잡은 모니터 객체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니터 객체에 대해서 웨이트 혹은 노티파이 혹은 노티파이 올, 이걸 콜하도록 자바 랭귀지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약속인 거, 자바 랭귀지 약속인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싱크로나이즈도 할 때, 원래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블락을 만들어 가지고 콜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걸 이제 모니터, 이 new 오브젝트가 이제 모니터 객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런데 여기에 붙어 있잖아, 메소드에 붙어 있는 경우는, 메소드에 붙어 있는 경우는 만약에 스태틱이 없으면은, 여기는 스태틱이 없을 수가 없지만은 스태틱이 없으면은 디스가 모니터 객체가 되는 거고요. 디스, 네, 그러니까 객체니까. 그리고 스태틱이 있으면 얘는 클래스 변수잖아요. 그러면 얘의 그 모니터 객체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이 클래스 이름이 스레드 좀 스테이트잖아요. 스레드 스테이트 점 클래스, 이게 그 클래스 객체를 나타내는 자바의 그 예약의 리저블드 모드예요, 이게.
스레드 스테이트 점 클래스, 이게 하나의 클래스를 나타내거든요. 클래스 객체. 얘는 뭐와 같으냐면, 메인이다 치면은, 얘랑 뭐랑 같냐면, 하면 객체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get 클래스를 하게 되면, 하면 나오는 이 클래스 객체랑 이 시멘, 요거랑 완전히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같고요. 그러면 static synchronizer에서는 저 클래스 객체가 모니터 오브젝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서 wait이라 notify를 할 때도, wait을 할 때도 만약에 여기서 이 안에서 내가 뭐 락을 잡았잖아요. 지금 wait을 해야겠다 그러면 thread state 점 클래스 점 wait 뭐 이렇게 되겠죠. 물론 여기도 뭐 try wait이 아까 전 interrupted exception 뭐 이런 식으로 코드가 되겠죠. 예, 이 부분 알아두셔야 되고요. notify도 마찬가지입니다. 락을 모니터 객체에 대한 락을 획득한 다음에 notify 혹은 notify all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Virtual Machine에서는 저 wait list라고 해가지고 이 모니터 객체에 대해서 이 각각의 객체가 다 모니터 객체가 될 수 있는데 그 객체에 대한 wait list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wait list가 실제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 notify를 하게 되면 wait list 중에서 한 놈을 깨워주고 notify all을 하게 되면 wait의 리스트에 있는 모든 놈들을 다 깨워줍니다. 네, 그렇게 동작을 한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네, 그런데 네, 그 코딩을 할 때 이거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나오는 건데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그 SMP들이 엄청나게 좋아져가지고 막 이렇게 그 CPU가 코어가 엄청나게 많았을 때 뭐 200개도 뭐 쉽게 나오고 뭐 한데 그 이럴 때 그 코딩할 때 주의할 점 이건 뭐 자바 다큐멘트도 있는 건데 그 spurious wake-up이라고 의사 깨어남 의사 유사 깨어남 뭐 이렇게 그 있어요. 오브젝트 웨이스를 했는데 notify를 안 했는데도 깨어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 수가 있는데 그 인트럽트를 걸면은 이제 깨어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아까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인트럽트를 걸면은 스레드에 대해서 그 인트럽트를 걸면은 웨이트 하고 있다가 깨어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인트럽트 익셉션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그리고 웨이 다음에 무슨 그 타임을 주게 되면 그 시간이 끝나면은 또 깨어날 테고 그런데 노티파이도 안 하고 인트럽트도 안 하고 타임아웃도 발생 안 했는데도 깨어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스피루스 웨이크업이랍니다. 항상 그래서 그 웨이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스피루스 웨이크업에 대비해서 코딩이 돼야 되고 이거는 근데 자바만의 문제는 아니고 피스레드도 마찬가지예요. 피스레드 콘드 웨이스를 하더라도 스피루스 웨이크업은 항상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 그 OS 레벨에서 뭐 시그널 핸들링 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 어려움 때문에 그게 항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그널 처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까 전에 그 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언제든지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항상 고려해서 코딩이 되어야 된다는 거. 네, 이거는 뭐 그래서 항상 애플리케이션 코드는 wait을 할 때 spurious wake-up이 깨어나더라도 내가 어떤 진짜 컨디션이 시멘틱한 컨디션이 만족했는지를 코드에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while 루프 같은 것들을 써가지고 컨디션 체크를 진짜 항상 하도록 그래서 guarded 컨디션을 반드시 체크하는 루프를 만들어서 wait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notify하고 notify all은 뭐 말씀드린 대로 notify하고 notify all은 뭐 말씀드린 대로 wait 리스트에 있는 중에서 한 놈만 딱 깨운다 혹은 몽땅 다 깨운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물론 wait 리스트에 아무도 없으면 notify가 하나도 못 깨우겠죠. 뭐 notify가 블락킹하는 오퍼레이션 아니기 때문에 뭐 당연히 할 거고요. 하지만 그 notify랑 notify all을 쓸 때는 당연히 잘 구분해서 해야겠죠. 아무 때나 notify all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네, 그러면 구현하기 쉽지만 네, 성능적으로 문제가 생기겠죠.
네. 가장 이제 베이직, 이거 자바의 그 아주 전통적인 트러디셔널한 그 락킹 구조에 대해서, 락과 컨디션을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자바 랭귀지에서 어떻게 지원하느냐. 이게 바로 이제 싱크로나이즈드랑 웨이 노티파이드라고 할수 있고요. 그러면은, 현재 핫스팟 JVM에서 이러한 락들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느냐. 그 JDK5만 하더라도, JDK5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그 자바 유틸 컨크런트 패키지가 처음 등장했기 때한 때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컬렉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바 유틸 컬렉션은 단순한 자료 구조에 대한 거였고, 그 컨크런트한 어떤 자료 구조는 이제 JDK5부터 나오게 되는데, JDK5 때 아까 전에 잠깐 언급드렸던 락스포트 파크 언파크가 그때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뭐 어타믹 카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오퍼레이션들이 그때 정의가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자바 메모리 모델도 그때 한번 제대로 한번 재정의가 됐습니다. 굉장히 좀, 그런데, JDK5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파크 언파크에 기반한, 그러니까 새로 자바 유틸 컨크런트 패키지에 기반한 그 락킹 구조랑, 기존의 싱크로나이즈드 그 락킹 구조랑 하는 일은 똑같은데, 성능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파크 언파크 훨씬 빠르고, 그 기존의 그 싱크로나이즈들은 피스레드 뮤텍이랑 그 콘드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굉장히 느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JDK6부터 그것을 이제 옵티마이즈 해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파크 언파크보다 약간 더 빠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거를 핫스팟 JVM에서 어떻게 락킹을 구현하는지, 이게 사실 이제 파크 언파크도 비슷한 원리로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핫스팟 JVM 처음 설명하면서, 지난 시간에, 바로 지난 시간에, 각각의 오브젝트가 그 메모리 상에 존재할 때, 그 어레이인 경우는 그 3개의 워드로 구현되고, 그 어레이가 아닌 경우에는 2개의 워드로 구현된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워드를 그 마크 워드라고 합니다. 마크 워드. 지난번에 뭐 아이덴티티 해시 코드랑 지시 스테이트 같은 것들이 이 마크 워드에 구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들도 같이 여기 인코딩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워드는 이제 뭐 메타 데이터를 가지고 좀 다른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첫 번째 마크 워드 중에 그 해시 코드 말고 지금 싱크라든가 아까 지시 스테이트는 뭐 말씀드린 대로고 싱크가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싱크가 쓰는 부분들을 사용해가지고 옵티마이즈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첫 번째 워드 중에 이게 이제 32비트 머신이냐 64비트 머신이냐에 따라서 JVM이 몇 비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싱크 스테이트에는 2비트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모니터 오브젝트, 그러니까 그 모든 오브젝트가 어떤 싱크를 가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뭐 내가 모니터 오브젝트를 쓰이면은 내가 무슨 락 상태를 이 객체에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오브젝트 헤더에 있는 두 비트를 이렇게 써요. 01은 언락 상태, 락이 없는 상태. 00은 그냥 라이트 웨이트 락트 상태. 그리고 10은 헤비 웨이트 락트 상태고 11은 락이 쓰는 게 아니고 지시가 너는 더 이상 언리처블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2비트를 이렇게 활용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라이트웨이트 락트랑 그 헤비웨이트 락트 두 가지가 표현된다는 거. 헤비웨이트 락트는 피스레드 뮤텍을 사용하는 그 헤비웨이트를 쓰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라이트웨이트 락트를 사용해서 일단 1차적으로 트라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웨이트 락트는 기본적으로 어토믹 오퍼레이션을 쓰게 돼 있습니다. 카스라고 보통 얘기하죠. Compare and Swap, 그러니까 그 인스트럭션에서 어떤 값을 비교해보고 맞으면은 그 값을 뭐 다른 값으로 변경해버리는 그 오퍼레이션을 쓰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걸 현재 이 오브젝트의 마크 워드를 마크 워드 이 워드 하나를 통째로 현재 실행 중인 스레드에 execution 스택이 있거든요. 그 execution 스택에다가 execution 스택의 락 레코드라고 하는 부분에다 카피를 해버립니다. 여기 이게 하나의 워드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대신에 그 오브젝트의 마크 워드는 저락 레코드의 포인터로 바꿔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뭐 실패할 수도 있겠죠. 실패하게 되면은 내가 그 카스가 실패했다는 얘기는 락 레코드의 주소로 포인터 주소로 바꾸려고 했는데 실패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 딴 놈이 뭔가 추락하고 있나 보다 생각을 하고 피스레드 뮤텍을 써가지고 다시 락을 시도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락 레코드 포인트를 오브젝트 그첫 번째 워드가 가리키고 있고 실제로 또그 스레드의 스택은 이 오브젝트의 워드를 카피해 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해당 스레드의 락 모니터로서 이렇게 플래그가 된다는 거. 이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요. 은락을 할 때는 마찬가지로 그 반대로 역순해 주면 되겠죠. 락 레코드에다가는 락 레코드에 있는 그 오브젝트의 마크 워드들을 다시 그 오브젝트 헤드에다가 다시 카스를 통해 가지고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스레드 스택에서 이미 락을 획득했는데 또 락을 트라이하면은 얘는 이제 이미 그 오브젝트 워드를 그 스레드 아래에 있는 스레드 스택에서 이미 락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이 스레드 스택에서는 그냥 제로를 워드로 해주면 아, 내가 이미 락을 잡고 있다. 그렇게 인지를 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까지만 구현된 게 아니라 그 다음 걸 하나 더 구현을 해서 좀더 옵티마이즈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바이어스드 락킹이라고 카스 자체도 오버헤드가 꽤 크다. 카스가 해보니까 레이턴시가 꽤 있더라라는 게또 하나의 논문의 발그 연구에서 이제 밝혀져가지고 밝혀진 게 아니라 원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더 가볍게 할수 없겠느냐.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의 스레드의 모니터 객체가 하나의 오브젝트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 그러면 굳이 그 놈들을 굳이 카스를 써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바이어스드 락킹이라는 걸또 합니다. 이 바이어스 락킹을 위해서는 아까 전에 그 오브젝트 워드에 있는 것들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다른 워드에 있는 다른 또 공간을 사용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한 비트를 더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한 비트에다가 그 바이어스 정보를 사용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같은 스레드가 같은 모니터의 락을 다시 리어카이어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보고 그에 가장 옵티마이즈된 게 바로 바이어스드 락입니다. 그래서 바이어스 락은 전혀 오토믹 오퍼레이션을 하지 않고요. 여기 보면 테스트 앤 브랜치만 한다고 되어 있죠, 맨 밑에. 테스트 앤 브랜치를 통해서 전혀 오토믹 오퍼레이션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현재 핫스팟 JVM은 여기까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파크, 은파크는 제가 보니까, 코드를 보니까 저기가 카스까지만 구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바이어스드 락킹은 어디 저장할 데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건 조금 스레드랑 이렇게 스택이랑 이렇게 버추얼 머신이랑 같이 코어퍼레이션 해야 되는데, 파크, 은파크는 라이브러리 콜이거든요. 그래서 버추얼 머신에서 뭘 해주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옵티마이징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JDK6 후반 버전 혹은 7, JDK7에서는 싱크로나이즈드를 쓰는 게 가장 효율이 좋다. 그냥 락을 잡으려고 할 때, 파크 언파크라든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파크 언파크를 구현한 게 리엔트런트 락이라는 건데 리엔트런트 락을 써가지고 락을 잡는 것보다 그냥 싱크로나이즈드를 쓰는 게 JDK7부터는 확실하게 성능이 조금이나 더 빠르면 빨랐지 느리지 않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제 다음 시간에 파크 언파크에 대해서 이제 파크 언파크라는 게 새로운 어떤 JDK5에 추가된 자바 유틸 컨크런트 컬렉션들의 기본이 되는 락킹 알고리즘입니다. 이 얘의 동작은 이제 기존의 뭐 세마포라든가 이런 거하고 좀 많이 다른데요. 스테이트가 없는 건 아닌데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한 비트 스테이트를 가지는 독특한 모델입니다. 이 오퍼레이션에 기반해 가지고 모든 자바의 락들이 설계가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크는 블락킹 오퍼레이션입니다. 블락 웨이스를 하라는 거죠. 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락을 못 잡으면 웨이스를 해야 되잖아요. 블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현한 것이 바로 파크이고요. 언파크는 일종의
깨어나, 웨이크업을 구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기다리지 마. 뭐 이런 것을 구현한 거고요. 그냥 파크, 은파크를 하면, 파크는 무조건, 언제 웨이스를 하냐면은, 은파크가 한 번도 콜 안 돼 있으면 웨이스를 합니다. 블락이 됩니다. 근데, 은파크가 한 번이라도 콜이 돼 있으면은, 파크는 바로 리턴합니다. 그렇게 동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약간 애매한데, 파크를 콜하게 되면, 이게 스태틱 메소드예요. 락스포트.파크, 이렇게, 콜을 하게 되면, 현재 스레드가 블락킹이 됩니다. 언제? 언파크가 만약에 콜이 안 되었다면 언제까지? 언파크가 콜될 때까지 혹은 인트럭트가 콜될 때까지가 되겠죠. 그렇게 동작을 하게 되고요. 이 파크도 스피리어스 웨이크업이 가능하다는 거 이것을 염두에 두고 구현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언파크는 그 아규먼트로 넘어온 스레드 객체가 표현하는 피지컬한 스레드를 깨우게 되는데 언파크를 여러 번 한다고 해서 카운트가 증가하는 거 아니고요. 뭐 생아포 같으면 카운트가 증가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딱 한 번의 효력만 있습니다. 세 번을 콜하거나 한 번을 콜하거나 딱 똑같이 동작합니다. 근데 한 번은 동작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미 파크가 있는 상황에서 언파크를 콜하면 파크가 깨어나고요. 언파크가 먼저 가더라도 파크가 나중에 오더라도 파크는 깨어난다는 거죠. 근데 은파크 이렇게 세 번이 콜되고 파크가 들어오더라도 그 첫 번째 파크만 깨어나고 두 번째 파크는 블락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네, 그 부분이 그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어쨌든 JDK5의 컨커런트 모델은 앞으로 여기에 가지고 그 빌딩을 할 거거든요. 여기 파크 은파크에서 구현이 되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그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자바 메모리 모델이라고 자바 버추얼 머신이 그 크로스 플랫폼 해야 되잖아요. 뭐 그 모든 플랫폼에서 어떤 그 추상성을 가지고 동일하게 동작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의 자바 메모리 모델들이 너무 나이브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실제로는 뭐랄까 크로스 플랫폼도 되지 않았고 그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 각각의 버추얼 머신 구현 쪽에서 맞춰줘야 되는지 컨커런시를 맞춰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JDK5에서 굉장히 엄밀하게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 실제 각각의 OS 혹은 각각의 칩셋별로 어떻게 구현해야 된다 이런 가이드까지 내놓은 것이 바로 자바 메모리 모델입니다. 자바 메모리 모델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하나는 어타미스티, 그러니까 원자성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기본적으로 프리미티브들 중에 8바이트로 표현되는 롱과 더블은 어타믹하지 않습니다. 내가 업데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그 두 개의 워드로 구성되기 때문에 하나는 업데이트되고 하나는 업데이트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그리고 다른 스레드가 읽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보장이 되지 않고요. 하지만은 다른 프리미티브들은 어쨌든 어타믹하다. 그건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트라든가 4바이트까지는 무조건 해줘야 된다. 이게 뭐 32비트든 64비트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이거는 이제 지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 볼러타일이라는 그 게 있는데 그 C에 있는 거랑 약간 달라요. C에 있는 볼러타일 메모리 변수랑 그 자바의 그 볼러타일은 이 자바 메모리 모델의 정의에서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데요. 어쨌든 이 자바 메모리 모델에 의해서 볼러타일로 쓰는 데는 롱이나 더블은 어타믹한 것을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속 나오겠지만은 이 볼러타일은 상당히 좀 이렇게 무거운 구현체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그 오브젝트 레퍼런스들 포인터는 아니지만 그 레퍼런스도 그 볼러타일로 선언되면 어타믹하게 업데이트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원래도 레퍼런스 자체는 어타믹하게 그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볼러타일을 선언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상대방이 볼 수 있느냐 안 볼 수 있느냐 다른 스레드가 볼 수 있느냐 안 볼 수 있느냐는 좀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그 자바 메모리 모델에서 어타미스트는 이렇게 결정이 돼 있고 롱과 더블은 볼러타일로 선언하면 롱과 더블조차도 어타믹하다. 이게 하나의
모델의 중요한 부분, 속성이고요. 두 번째, 비저빌리티. 한 스레드가 잘, CPU가 있고 캐시가 있으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캐시에다가 만약에 변수를 업데이트 했으면은 이걸 다른 스레드가 본다는 걸 보장할 수 있느냐가 이슈잖아요. 네? 다른 스레드가 굉장히 멀티코어 시스템에서 딴 스레드가 다른 코어에서 돌고 있다고 봤을 때 다른 소켓에서 돈다 그러면은 얘가 저쪽 스레드가 업데이트한 것을 본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느냐. 그건 이제 비저빌리티 이슈인데, 그 비저빌리티는 첫 번째, 두 스레드가 락을 공유한다. 락을 공유한다는 것은 싱크로나이저를 통해서 락을 공유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파크를 통해서 락을 공유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해당 필드가 볼러타일로 선언되어 있어도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스레드가 실행하면서 그 필드, 그 클래스의 필드를 처음 접근할 때, 그러니까 이 CPU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CPU는 아니고, 그 스레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그 필드를 액세스할 때도 본다는 것을 보장을 받게 됩니다. 요거 이제 자바 메모리 모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스레드, 아까 조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스레드가 런이 끝나가지고 종료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스레드가 그 스레드의 종료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스레드가 조인되기 전에 그 종료한 스레드가 라이트한 것들이 다 메모리에 플러시 되어야 된다는 걸 보장을 해줘야 한다. 이것도 자바 메모리 모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비저빌리티가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저빌리티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볼러타일이나 싱크로나이드나 아니면 스레드 조인 뭐 이런 걸 쓰지 않고는 한 스레드가 다른 스레드에게 변경한 것을 네가 반드시 읽게 될 거라 이런 것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그 비즈빌리티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루스하게 옵티마이즈를 허용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구현이 됐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더링입니다. 이 오더링도 마찬가지인데 락, 아까 얘기했던 파크, 그리고 싱크로나이즈드, 그리고 볼러타일 이세 가지를 제외하면 어떤 리오더링도 가능하다. 물론 이제 시멘틱하게 같아야겠죠. 시멘틱하게 하나의 스레드 내에서 실행됐을 때 시멘틱이 같으면은 알아서 컴파일과 옵티마이즈 하는 거는 뭐 리오더링 하든 뭐 패럴라이즈 하든 그런 파이프라이닝 하든 뭐 그런 것들은 자바는 다 허용한다. 하지만 컴파일러가 적어도 볼러타일이나 락 관련된 부분에서는 엄격하게 오더링을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자바 메모리 모델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메모리 모델이 이제 JSR 133번에 의해서 이제 자바에서 자바 스페시피케이션 리퀘스트라고 JSR이라고 어떤 이제 커뮤니티의 프로세스를 정의한 게 이제 JSR인데요. 이게 133번이 이제 자바 메모리 모델을 정의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쪽에 의하면 처음에는 볼러타일이 C의 메모리 변수, 그러니까 볼러타일과 비슷한 의미로 정의가 됐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제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반드시 다른 스레드들 간의 오더링 문제, happens before 문제를 준수해야 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비저빌리티도 보장하고, 오더링도 보장하고, 어터미스트는 당연히 보장하는 거고, 뭐,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볼러타일 필드에다가 write를 한다. 그러니까 볼러타일 필드에다가 뭔가 set라는 거죠. left hand side가 볼러타일 필드다. 여기다가 무슨 숫자의 값을 대입한다. 그러면 그 값이 반드시 해당 스레드의 모든 변수, 그러니까 이 변수뿐만 아니라 다른 변수까지 이 스레드의 모든 변수를 다 플러시하는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배려처럼 동작을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리드할 때도 그 스레드가 가지고 있던 캐시를 다 인벨드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다 읽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동작하잖아요. 이거는 싱크로나이즈드랑 완전히 동일하다는 거죠. 싱크로나이즈드. 그러니까 볼러타일은 자바 메모리 모델에 의하면은 블락킹만 없을 뿐이지. 그러니까 락을 기다리기 위해서 웨이팅하는 것만 없을 뿐이지. 이 메모리 모델의 관점에서는 싱크로나이즈드랑 볼러타일은 완전히 동일한 오퍼레이션을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자바 메모리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이 사이트에 가보면 JS133을 진행한 사이트에 가보면은 실제로 이제 이그 볼러타일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스레드가 스토어라고 어떤 스레드가 로드를 하는지에 따라서 혹은 로드냐 로드 스토어냐 스토어 로드냐 뭐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각각의 옵티마이즈 방식이 나와 뭐 예가 나와 있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배리어를 결과적으로 한 번에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경우 x86인 경우에 보면은 x86 칩에서 보면은 실제로 그 배리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앞쪽 스레드는 라이트라고 그러니까 스토어라고 뒤쪽 스레드 다음 스레드가 그걸 읽으려고 할 때만 저기 mpence라는 x86 인스트럭션을 써주면 되고 나머지들 스토어라든가 로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x86에서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아무 짓도 안 해도 되는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오버헤드는 그렇게 크지 않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칩별로 다 다르게 그 가이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그 오퍼레이션을 그것도 여러 개 중첩됐을 때또 줄일 수 있는 어떤 그 수학 연산에 대해서 또 이제 가이드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그 지금의 핫스팟 JVM 포함해서 IBM J9이나 이런 VM들이 대부분 다그 가이드에서 구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보면 이제 명확하게 알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어떤 클래스가 있습니다. 클래스가 있는데 뭐 마이 볼러타일이라는 클래스라 치죠. 여기 보면 변수가 두 개가 선언되어 있어요. 멤버 필드가 X라는 그냥 non-volatile 변수, 일반 변수가 하나 있고 그리고 V라는 볼러타일 변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 non-volatile은 제로죠. 제로이고 볼러타일은 그 false로 되어 있는데 스레드 T1이 write란 메소드를 콜하고 그 T2가 read란 메소드를 콜합니다. 지금 T1이 먼저 수행됐다 치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토어와 그 로드 관계죠. 그러면 T1이 먼저 수행되면 그 스토어가 되는 거고 T2가 이제 로드를 하기 때문에 자 T1에서 X는 40이고 V는 True라고 했으면은 T2가 읽을 때 V가 만약에 if V는 True다 그러면은 X가 반드시 42라야 된다는 거죠. 볼러타일 변수가 마치 V에만 관련이 있을 것 같지는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전체를 플러시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X가 40이라는 것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게 바로 자바리 말머리 모델에서의 볼러타일이다. 그죠? 그래서 X가 절대 제로가 되면 안 된다는 거. 네, 그걸 보장해준다는 게 현재 JDK5 이후에 VM들이 이것을 보장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그한 10년 전부터 자바에서 볼러타일이든 뭐든 간에 다그 현재 그뭐 JDK5 이전의 모든 그 JVM들이 여기 더블 체크드 락킹이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 DCL is broken이라고 굉장히 어떤 마니페스토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 나름대로 그 패럴리즘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바는 현재 자바 VM들은 전부 다 DCL을 그 준수하지 않고 구현할 수 없다. 가지고 뭐 이렇게 막 서명도 하고 받고 그랬어요. 좀 웃긴 일인데 여기 보면 그 볼러타일을 되게 엄격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이 어쨌든 간에 구현이 되게 됩니다. DCL이란 게 뭐냐 별게 아니고 저기 인스턴스라는 것이 지금 보면은 get 인스턴스를 할때 인스턴스가 느리면은 그 다음에 락을 잡고 인스턴스를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턴스를 두 개를 만들지 않고 하나만 만들겠다. 이게 취지거든요. 그런데 여러 스레드를 동시에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레이지하게 인스턴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락을 하나만 안 만들고 할수 있을까? 안 쓰고 할수 있을까? 이게 제가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인스턴스가 만들지 않았을 때, 한 번만 만들면 그다음부터는 인스턴스 체크를 안할 테니까 바로 리턴 인스턴스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코드 자체는 get 인스턴스라는 코드 자체는 되게 클레버하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자바에서는 그 리오드닝 문제 때문에 대부분 이제 리오드닝 때문에 저 new something이라는 것에서 이게 막 리오드닝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컴파일러 옵티마이제이션을 해가지고 리오드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은 보장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여러 VM에서 한뭐 며칠 밤낮을 돌려가지고 증명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깨진다는 걸 증명을 하고 현재 그 JVM들은 다 준수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걸 준수하도록 한게 이제 볼러타일이라는 거죠. 볼러타일이 리오드링도 금지하게 돼버리고 그죠?
그리고 항상 플러시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현재로서는 이게 동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이제 DCL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DCL 얘기할 때 그 벌처럼 뭐 그 JVM에서 그러면 어떻게 저 레이지 이니셜라이저 그 레이지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보장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패턴을 정의한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스태틱 필드는 그 언제 콜되냐면은 스태틱 필드는 이니셜라이저가 스태틱 이니셜라이저는 해당하는 클래스를 클래스 로드가 로딩할 때 반드시 이니셜라이즈 하게 되어 있거든요. 클래스를 로딩하는 오퍼레이션은 JVM이 락을 잡고 하기 때문에 저것은 보장이 돼요. 그래서 그때 저 해당하는 클래스를 처음 로딩할 때 저 스태틱 이니셜라이즈가 콜될 때는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저때는 보장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보장하는 방식이 전혀 지금 락을 안 쓰고 그 이니셜라이즈를 레이지 이니셜리제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거죠. 어쨌든 볼로타일도 오버헤드가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쉬운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 원하는 시점에서 그거를 이제 올릴 수도 그 로딩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이널 필드 이거 뭐 그 싱크로나이제이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파이널이란 것은 그 클래스에서 파이널이라 그러면 파이널 클래스란 것은 상속을 할 수 없는 클래스를 파이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메소드에서 파이널이라고 하면 역시 차일드 클래스가 오버라이드를 할 수 없는 그 메소드를 파이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변수 필드에다가 파이널을 하면 의미는 변경이 안 된다는 얘기죠. 상수에 가까운 의미인데 정확하게 상수는 아니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인스턴스 변수고요. 스태틱 파이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상수처럼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스태틱 파이널 특히 이제 프라이빗 스태틱 파이널은 뭐 이렇게 그 컴파일러가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대부분 다 그냥 그 코드로 그 바로 이제 제너레이션 해버리기 때문에 인베드 시켜버리 인라이닝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큰 문제가 없는데 파이널 필드는 어떻게 동작하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게 자바 메모리 모델에서도 파이널 인스턴스 변수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어요. 뭐 아까 전에처럼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지만 파이널 필드는 기본적으로 언제 이니셜라이즈가 되냐 하면은 그 멤버 필드이기 때문에 컨스트럭트라든가 이니셜라이즈 블록에서 그 반드시 어사인이 돼야 돼요. 안 그렇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에러를 냅니다. 컨스트럭트나 그리고 두 번 그 이니셜라이즈를 해도 안 되고요. 컨스트럭트에서 한번 이니셜라이즈하고 이니셜라이즈 블록에서 한번 이니셜라이즈하고 하면은 컴파일러가 에러를 내서 컴파일러 에러를 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되는 건 메모리 모델에서 이슈가 되는 건 비저빌리티 문제고요. 그럼 파이널로 선언된 이 변수 값을 다른 스레드들이 제대로 읽을 수 있느냐 이건데 기본적으로는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파이널은 보장이 되는데 그 보장이 안 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컨스트럭트에서 뭔가 삽질을 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예를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파이널 멤버 필드를 가지고 있는 파이널 이렇게 해서 X라는 변수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 이제 그 이니셜라이저 블록이라는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블록을 하나 만들면 이게 바로 인스턴스 이니셜라이저 블록이죠. 여기서 뭐 X는 3, 이거는 이제 인스턴스를 초기화하는 거고 이거 말고 스태틱 이니셜라이저도 할 수 있죠. 이건 스태틱 이니셜라이저를 해서 클래스가 로딩될 때 콜되는 뭐 여기다 여긴 X는 안 되겠죠. 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슈는 이게 아니고 자 파이널 멤버라는 이 컨스트럭트에서 x는 10이라고 이니셜라이즈를 시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또 그냥 인스턴스 이니셜라이즈 x는 3 이렇게 하면은 컴파일 에러가 날 거예요. 컴파일 에러가 나겠죠.
네. 여기 이제 벌써 어사인 될 수, 되었을 거다. 이니셜라이즈가, 인스턴스 이니셜라이즈가 컨스트럭터보다 먼저 불리니까. 자, 이렇게 에러가 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는 중요한 게 아니고 빼고. 자, 여기서 이제 그 컨스트럭터에서 10을 이렇게 이니셜라이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다른 스레드들이 뭐 이렇게 온 이벤트라든가 이런 다른 메소드들을 호출하게 되면은 다저 10이라는 것을 볼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놈이 그 디스를 이렇게 딴 놈한테 넘겨줘 버려요. 아직 내가 지금 컨스트럭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파셜리 컨스트럭티드 상태잖아요. 디스란 객체는 디스가 자기 자신인데 자기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놈이 알려줘 버려. 그래서 이벤트 소스에 리지스트 리스너 갔더니만 이놈은 리스너에 온 이벤트를 콜해요. 그런데 리스너 온 이벤트란 놈은 X 값을 찍는 일만 하거든요. 아직 내가 이니셜라이즈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게 되면은 파이널임에도 불구하고 저 X 값이 이니셜라이즈 안된 상태의 값들이 다른 스레드랑 같은 스레드에서 유출될 수 있다. 요 경우를 제외하면은 기본적으로 파이널 인스턴스 메소드들은 비저빌리티가 보장이 된다는 거죠. 컨스트럭터에서 삽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보장이 된다. 실제로 한번 그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컨스트럭터 안에서 온 이벤트를 콜했기 때문에 이놈은 0이라 나온 거죠. 그런데 지금 메인 들어왔을 때 컨스트럭터 콜했잖아요. 이 안에서 콜이 됐기 때문에 0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온 이벤트 콜하니까 얘는 제대로 이니셜라이즈 되고 난 다음에 10이라는 값이 나왔죠. 이게 스레드 간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비저빌리티가 그 현재로 그 저렇게 하게 되면 그 원래는 파이널에 대해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저렇게 삽질을 하면 보장이 안될 수도 있다. 그게 자바 메모리 모델의 또 이제 부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스레드하고 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바에서 스레드 로컬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가? 스레드 로컬, 그야말로 뭐죠? 스레드별 어떤 정보를 담기 위해서 많이 쓰는 거고요. 이 구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바에서 스레드 로컬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냥 스레드 로컬이 있고, 인헤리티드 스레드 로컬이 있거든요. 인헤리티드 스레드 로컬은 누구한테 인헤리트를 받느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크리에이터 스레드로부터 어떤 스레드 로컬 정보들을 카피할 수 있는, 자식을 만들 때, 그 시점에서 내가 스레드 좀 스타트를 할 때, 그때의 부모, 그 크리에이터 스레드의 스레드 로컬 정보를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스레드에게 넘겨주는, 그런 게 이제 인헤리트 스레드 로컬이고요. 그냥 스레드 로컬은 그 해당하는 스레드별로 다른 값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스레드 로컬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냐면은 그 예전에 되게 비효율적으로 구현되어 있어요. 이것도 JDK5부터 좀 이렇게 재정신으로 구현이 됐는데 JDK5 이전에만 하더라도 그냥 일반 해시 테이블로 구현이 돼가지고 스레드 아이디를 키로하고 밸류 이렇게 돼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구현돼 있어요. 락킹도 막 발생하고 뭐 레이스 컨디션이 막그다 락을 써가지고 구현돼 있었거든요. 싱크로나이즈를. 그런데 JDK5부터는 아무런 그 락을 쓰지 않도록 구현돼 있습니다. 자바 랭 스레드 자체가 내부적으로 멤버 변수로 스레드 로컬즈라는 그 스레드 로컬 맵이라는 객체를 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인헤리티드 스레드 로컬즈라는 또 똑같은 스레드 로컬 맵을 인헤리티드 스레드 로컬을 위해서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스레드 로컬 맵을 들고 있고 얘는 그냥 스레드 객체에 대해서 스레드 객체가 들고 있기 때문에 액세스할 때 전혀 락을 안 쓰고요. 단지 한 가지 문제라고 하면은 이게 윅 레퍼런스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윅 레퍼런스는 왜 윅을 쓰고 있지? 좀 이상한데 윅 레퍼런스는 수시로 날아갈 수가 있는데 잠깐만 네, 코드를 보겠습니다.
진짜네. 쓰고 나서도 못 믿고 있는. 그 weak reference는 그 strong reference가 없으면은 외부에서 참조하는 애가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마이너 컬렉션 때 바로 날아가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뭐지? 소프트 레퍼런스는 그 아웃 오브 메모리 그 힙이 모자랄 때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를 내기 전에 한번 청소할 때 그 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메모리 센스티브한 어떤 캐시를 구현할 때 소프트 레퍼런스 많이 쓰고 윅 레퍼런스는 그냥 스트롱 레퍼런스가 없으면 누군가 참조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이 맵에서 날려버리겠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건데 그러면은 현재 이 스레드 로컬에 쓰이는 이 값들은 가능하면 스트롱 레퍼런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지 않으면 얘가 여기 스레드 로컬에 푸스했는데 누군가 참조를 안 한다 그러면 JVM이 가볍게 청소를 해버릴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지금 이 구현 자체를 보면 여기 보면 그 자발랑 스레드 객체 안에 스레드 로컬 맵이랑 스레드 로컬을 위한 스레드 로컬 맵이랑 하나 들고 있고 또 이네티드 스레드 로컬을 위해서 이름 여기는 또 이네리터블로 돼 있고 클래스 이름은 이네리티드고 네, 어쨌든 뭐 그렇게 돼 있지만 아 아니구나 이네리터블이나 둘 다 둘 다 그 하여튼 두 개를 따로 가지고 있어 가지고 전혀 그 락킹 없이 그 스레드 로컬이 구현돼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기존의 JDK5 이전 버전하고 다르게 JDK5 이후 버전에서는 스레드 로컬이 오버헤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전혀 뭐 볼러타일조차도 안 쓰기 때문에 락 없이 각 스레드별로 고유한 어떤 값을 가지는 그러한 어떤 그 테이블이라든가 어떤 변수를 저장하려고 할 때 이 스레드 로컬을 그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헤리티드 스레드 로컬은 그 스레드를 스타트할 때 그 스타트라는 크리에이터 스레드에서 스타트 메소드는 크리에이터 스레드에서 실행되니까 그때 카피를 해가지고 그 인헤리트 스레드 로컬즈의 그 스레드 객체를 채워주면 그 다음에 그 실제 런 될 때는 이미 카피된 그 크리에이터 스레드의 그 스레드 그 인헤리터블 스레드 로컬 맵을 카피한 그 스레드가 생성돼가지고 그 실행이 되는 거죠. 네. 네, 오늘은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할 그 자바 유틸 컨커런트를 하기 위한 어떤 그 뭐랄까 기본적인 어떤 전제들 자바 메모리 모델과 그리고 파크 언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그 파크 언팩을 사용해 가지고 어떻게 자바 유틸 컨커런트 패키지들이 컬렉션들이 구성되는지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락킹 구조들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어떤 컬렉션들이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포크 조인 프레임워크라고 이거는 JDK 7에 추가된 건가? 네, 포크 조인 프레임워크라고 그 패럴하게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그 더블 엔디드 큐를 써가지고 워크 스틸이라니까 한쪽에서 일이 좀 몰려 있으면 다른 다 놀고 있는 스레드가 남은 일을 좀 뺏어가는 그러한 어떤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크 조인 프레임워크는 나중에 그 JDK 8 가게 되면 람다의 패럴렐 스트림즈라는 게 있는데 펑셔널 프로그래밍 할 때 그 패럴렐 스트림즈를 구현해주는 핵심 프레임워크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 그 내년 한 3월 정도에 릴리스된다고 그러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시냐? 오늘은 아무도 질문이 없네요. 아까 테스트 앤 브랜치 네. 테스트 앤 브랜치? 그 테스트 앤 브랜치는 그 좀 더 설명이 돼야 되는데 네? 아, 예. 지금 화면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 테스트 앤 브랜치는 그
바이어스트 쪽 구현할 때 사용하는 기법인데,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면 제가 바이어스트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넘어갔는데, 그 바이어스 락킹을 구현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들이 또 나와야 돼요. 지금 그 테스트 앤 브랜치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이쪽 부분은 제가 다음에 이게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이거는 별도의 논문이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이제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사실 나와야 되는데, 이건 저 내가 자산표로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대충 넘어갔더니만 또 네, 다음 시간에 제가 복습 시간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혹시 질문이 있는데요. 아, 네.